들고치네 들고. 그래 보이잖아. 뭐 차체 그릴 땐 포탑을 떼고 그려버려. 아 근데 이거 어쩔 수 없는 게 아니 헷갈려요. 이거 없으면 이게 이어져야 돼가지고. 그러니까 포탑에 있을 거라면 나중에 포탑을 따로 그리고 차체를 먼저 다 그린 다음에. 아 그런 식으로요? 그래. 그냥 굴 아프게 끼워놨다가 돌렸다가 잘못 칠해갖고 칠해져서 다시 또 칠해하고 생쇼하는 것보다 낫지. 네, 떼. 네, 떼가지고 차체에다 먼저 다 칠하고. 아, 뭐 이딴 식만 하냐? 돌려. 얘를 돌려. 설명서를 돌려. 네, 돌렸어요. 딱 이렇게 이렇게 돌렸고 이렇게 놔. 이렇게 놓고 칠할 때도 딱 이렇게 놓고. 그럼 보이잖아. 이게 훨씬 더 칠하기 쉽잖아. 이게 보면서. 왜 저렇게 칠할까? 독일 군들이 저따위로 칠해놨으면 그러거든요. 너무 묽은 것 같다. 이게요. 조금 더 타. 한 5:5 정도로 타. 라인 그릴 때는 좀 되게 타. 농도를 제가 한 2년, 3년을 해왔지만, 아직도 적응이 안 되네. 그치. 쉽지가 않지. 아, 진짜. 일단 스톱하고, 진하게 타, 다시.